수분의 활용 봅시다. 수분의 활용.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세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는데요. 이 옆에다가 새로 할게요. 뭐를 만족해요? 공식 하나를 만족한대요. AB, AB 곱하기 A 더하기 B 마이너스 BC 곱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CA 곱하기 C 마이너스 A. 이것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래요. A, B, C가 뭐라고? 세변의 길이래요. 세변의 길이는 0이 될 수 있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 이건 말을 안 해도 뭐예요? 둘 다? 이거 셋 다 0보다 큰 거예요. 알았죠? 0이 될 수도 없고. 그거 보고 일단은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놈 풀어준 다음에 앞에서 배웠었죠.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돼?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그죠? 정리하고 그지? 또 차수가 같을 때는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그냥 내림차순 해주시면 돼요. A 제곱이죠. A 제곱 B. 그죠? 이렇게 하면 A B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C.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C의 제곱. 이렇게 하면 C 제곱 A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C A의 제곱은 0. 최고차항이 일단은 다 제곱이에요. 그죠? A, B, C의 제곱이에요. 그럴 때는 뭐로 한다고? 차수가 같을 때는 어느 한 문자. A, B, C 있을 때는 A로 하는 거야. 성격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B가 좋아. 이러고 B로 하고. 난 C가 좋아. 이러고. 그러면 안 돼. 그지? A로 갑니다. A로 묶어주면 A 제곱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A 제곱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B 더하기 C가 되겠네. 그치? B 더하기 C가 돼요. B 더하기 C에 A의 제곱이 될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A가 있는 애는 여기 A 있죠? 여기 A 있죠?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되겠네. 그죠?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여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지. B 더하기 C가 여기 들어가 있지. B 더하기 C 곱하기 B 마이너스 C잖아요. 그죠? 아, 걔로 묶어내나?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새끼들. 요거, 요거 두 개네요. 두 개인데 둘 다 BC가 있죠? 그죠? 둘 다 BC가 있어요. 둘 다 BC가 있어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한번 마이너스 BC로 뽑아볼까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죠? 마이너스 BC로 뽑으면 B제곱 마이너스 C가 나오려면 뭐 B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예요? 이제 C가 되면 이게 되겠죠? 그죠? 아, 선생님. B 더하기 C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쓸게요. 우리는 초등부 6학년이기 때문에 써줄게요. 아, 이거 A를 안 썼죠? 그죠? A죠? 쟤는 어떻게 돼? B 더하기 C에 B 마이너스 C에 그죠? A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BC에 B 더하기 C가 될 거예요. 자, B 더하기 C로 묶어보죠. B 더하기 C로 묶어주면 왠지 중괄호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A의 제곱이고 여기 남는 건 더하기 B-C에 A에 마이너스 BC에요.
얘는 B하고 C를 곱하고 얘는 A하고 A를 하는데 이렇게 곱하면 AB니까 얘 플러스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되면 곱하면 이거고 마이너스 AC, 그지? 플러스 AB, 그지? 이게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B 더하기 C,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예요. 걔가 뭐예요? 걔가 뭐예요? 0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지? 얘가 0인 것이야. 얘가 0이 나오려면, 얘가 0이 나오려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야, 두 변을 더해가지고 얘 0보다 커. B 더하기 C는 0보다 커, 0보다 크지 않아. 0보다 크죠? 주고 닦여놔도 크죠? 같지도 않아, 그지? 얘는 A 더하기 B 하면 어때요? 0보다 커요. 그러면 얘는 다 0보다 크니까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네. 그래야지 0이 될거 아니야. 0이라고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지? 뭐라고? 따라서 A-C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죠? A-C가 0이라는 건 얘를 샥 넘기면 뭐예요? A가 C랑 같다라는 거야.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두 개가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우리 뭐라고 그러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이 삼각형이 뭐니? 그랬으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좋은 문제지요. 그죠? ABC는 세 변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변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두 변을 더한 것도 0보다 크니까 이 식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문제를 봤어요. 활용 문제예요. 자, 문제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또이 문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C가 뭐라고? ABC가 세 변의 길이래요. 세 변의 길이래요. 그죠? 세 변의 길이에요. 근데 식이 A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이 세 배의 ABC랑 같대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 라는 문제예요. 우리 3승짜리 인수분해 공식, 일단 얘를 변형을 시키면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 ABC가 0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넘기면 그죠? 자, 그러면 우리 3개짜리 예전에 인수분해 공식이 몇 페이지냐? 9번에 있네요. 9번. 똑같아. 똑같아.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기억나지? 여기에다가 2 곱해주고, 이두 번째에다가 2 곱해주고, 그지? 2분의 1 곱해줘서, 그지? 맞죠? 이렇게 됐던 거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요? 안 나? 안 나? 우리 밑에 9번 공식인데, 그게, 여기 있네요. 9번 공식. 그지?
얘는 어떻게 돼? 2를 곱해주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얘를 먼저 2를 곱해줬더니 얘 2a제곱이 되니까 a제곱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b제곱도 두 개가 됐고 c제곱도 두 개가 됐고 얘도 두 배가 됐고 두 배가 됐고 두 배가 됐는데 요세 덩이에요. 요거를 보면 얘는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A-B의 제곱, B-C의 제곱, 근데 2분의 1이 살아남았어. 그지?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같다라는 거 봤어요. 자, 이제 뭐, 쉽지요? 곱셈 공식이에요. 곱셈 공식. 일단은 얘를 보면 얘는 어떻게 생겨 먹은 거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 제곱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9번 공식이라고 그래서 응? 통째로 외우는 거야. 그죠? 여기에다 두 배를 해주고 저걸 하면은 2분의 1은 빠져나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 이 안에가 어떻게 된다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이 여기에서 보면은요, 예로 해볼까요? 예, a 더하기 세 변의 길이를 더한 거야. 쟤는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죽었다 깨어나도 0보다 크겠죠? 2분의 1도 0보다 크니까, 그지? 지금 얘가 문제는 0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그지? 응?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네.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걔만 따로 써볼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 돼야 돼. 이 뭔가를 두배 해가지고 얘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어떻게 돼? 0보다 커지지. 얘도 0보다 커지고 다 0보다 커지지. 근데 어느 경우에 각각 0이 될 수도 있어. 이게 0이 되려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밖에 안 돼. 그거는 A도 A랑 B랑 C랑 셋다 같으면 같은 걸뺀건 0이잖아. 0의 제곱은 0이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랑 B랑 같아야 되고 B랑 C랑 같아야 되고 C랑 A랑 같아야 돼요. 그죠? 그 말은 뭐야? 둘다셋다 같다라는 건 A도 B랑 C랑 셋다 같다라는 거죠. 이 말이 맞죠? 이렇게 생긴 거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뭐라고 그래요? 정삼 각형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봤냐? 4학년? 3학년? 아니, 5학년? 배웠죠? 그죠? 다 배웠어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삼각형. 자, 그 다음에 공책을 또 이렇게 줘봐요. 글씨를 대충 써가지고는요, 수학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요. 못 쓰더라도 남이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수학 숙제를 안 했어. 수학 노트를 받았는데 딱 보고 헷갈리면 안 돼요. 숫자가. 그지? 그 정도로 해줘야 돼요. 근데 친구 거 받았는데 이게 뭔가 막 이상한 글씨자로 이걸 썼어봐. 응? 이걸 썼어봐. 이 가로인지 C인지 구분이 되겠어?
막 썼다면 글씨 이상하게 쓰는 애가 하면 이게 육자인지 비자인지 구분이 가겠냐고. 안 가겠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하자라는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씨는 잘 써야 돼요. 특히 수학 때문에 글씨 잘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A-B가 4래요. A-B가 4래요. 글씨를 잘 쓰려면 일단 눌러 써야 돼요. 힘을 줬다 뺐다 할수 있어야 돼요. B-C가 뭐래요?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B 더하기 마이너스 BC 얘의 값을 구하래. 얘가 뭐니? 라는 거야. 얘가 뭐니? 라는 거야. 우리 얘는 어디서도 봤어요? 조금 아까도 봤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예요. 여기에 있는 애예요. 그죠? 여기도 있고요. 또 어디에서도 단독으로요. 이거는 그냥 할게요. 일단은 이 얘를 볼게요. 우리 6학년이기 때문에 A-B가 4래요. 그지? 맞아요? 자, B-C가 마이너스 2래요. 그죠? 우리 A-B, B-C, C-A도 알면 참 좋겠다. 그죠? C-A도 알면 참 좋겠죠? 그죠? 맞아? 왠지 써먹을 것 같죠? 그죠? 얘를, 그지? 얘를 샥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B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되나요? 맞아? 했잖아요. 얘만 넘어간 거잖아요. 얘만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걔 대신 마이너스 B 대신 마이너스 B 대신 그지? 요식이에요. 그죠? 얘를 대입해 볼게요. 뭐를 대입해야 돼? 얘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2 더하기 C가 되겠지, 그지? 얘 가로 풀으려면, 그지? 그지?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겠죠. A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될 거예요. 그게 4예요. A 마이너스 C는 4 빼기 2가 되지, 그지? 맞아요? 맞죠? 요거 하나 구해냈어요.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아? 얘는 뭐랑 마찬가지예요? C 마이너스 A. 이거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죠? 그죠? 맞아? 맞지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일단 우리 이 식을 보면요. 저것은 저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을 곱하고 2를 곱해도 되겠죠? 맞아?
이렇게 해줘도 되잖아요. a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ca 그죠? 이걸 해주면 2분의 1에다가 이 안에는 어떻게 돼요? 2a의 제곱 2b의 제곱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죠? 맞아요? 같은 거예요. 2분의 1이고요. 얘를 쪼갤게요. a제곱. 응? 하나 더 해야 하는 거야. 얘 데리고 올게요. 마이너스 2ab. 그지? 그 다음에 b의 제곱. 얘 하나 쪼갤게요. b의 제곱. 그지? b의 제곱 하나 썼지만 또 써요. b의 제곱. 두개 됐지? 그지? 마이너스 얘 2bc. 그 다음에 이 c의 제곱 하나 쓸게요. 마이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c의 제곱 다 썼죠? 그죠? 마이너스 2ca. 아까 a 제곱 하나 덜 썼잖아요. 그죠? 더하기 a의 제곱. 맞죠? 자, 우리 얘가 뭐라 그랬어? 얘가 각각. 곱셈 공식 많이 보던 거잖아요. 중괄호를 써줄게요. 얘는 a-b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더하기. 얘는 뭐가 돼? b-c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c-a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다 구해놨잖아. 얘가 a-b가 얘가 4라면서, 그지? b-c가 마이너스 2라면서, c-a가 마이너스 2라면서, 그지? 계산하면 되지. 이건 5학년 아이들이 계산하는 거죠. 자, 2분의 1인데, 이 안에 보면 얘는 뭐예요?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4의 제곱. 그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2분의 1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 4, 16.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4. 그지? 얘도 뭐예요? 4. 그죠? 얘 하면 20. 그지? 24의 반. 걔는 뭐예요? 12. 자, 답은 뭐예요? 12다. 쉽죠? 쉬운 거야, 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모자랄까? 모자랄까? 풀다가 일단 초등학생들이 긴장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찌꺽꺽 분수도 이쁘게 써야 돼. 320 곱하기 320 곱하기 321 더하기 1이고요. 321에 3제곱. 너321 곱하기 321 곱하기 321 하고 있을 거야? X가 이거일 때 뭐를 구하라고? X 더하기 2분의 뭐를 구하라? X-1을 구하래. 자, 우리 초딩들은 그냥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고딩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앞에 하던 식으로 보면 얘 x가 있어. 원래는 x라고 놓으면 참 좋겠는데 x를 벌써 쓰고 있어. 그지? y 자세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쓰는 게 우리는 a 소문자 a를 쓸 거야. 알았죠? 뭐를 320저 새끼를 갖다가 일단은 소문자 a라고 할 거야. 우리 a라고 정할 거야. 그죠? 정해놓고 보면 x는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 돼요. 320은 a-1이겠지? 321 빼기니까 a-1. 그죠? 얘는 뭐가 된다? a. 그지? a. 그지? 다음에 더하기 1. 그죠? 더하기 1. 맞죠? 그다음에 위에는 뭐가 된다? a의 3승 더하기 1. 이렇게 될 이제 곱셈 공식을 마구마구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전개하면 a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지? 맞잖아요. 아, 얘 이렇게 곱하고 얘 이렇게 곱하면 a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잖아요. 여기가 320인데 321. 321. 됐죠? 초등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거를 봤어요. 자, 우리는 이제 1도 3승이라고 봐도 되죠. 모의 3승 더하기 모의 3승 우리 여기 있네요. 그죠? 기억나요? 3승은 여기가 하나만 여기 마이너스짜리는 여기 앞에만이고 플러스짜리는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요. 얘도 3승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죠? a 더하기 1 곱하기 맞아요? a의 제곱 그죠? 여기 마이너스죠? 이두 개를 그 ab잖아요. 그죠? a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 1의 제곱이 되겠죠? 맞니? 그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어떻게 되겠어요? 얘 가로쳐도 돼? 이 어떻게 돼? 약분이다. 답은 뭐다? 이 새끼가 a 더하기 1만 나오니까 a가 321이라면서 얘는 322가 5학년 아이들이 이걸 풀려면 워메 9번을 해. 게다가 또 321을 또 해. 이거 계산을 해. 쩐다, 쩔어, 그지? 저거 나누기 하다 죽을걸? 그죠? 고등학생들은 322요? 머리 좋은 애들은 딱 보면 이게 보여. 이게 이 공식이니까 싹 지우니까 1만 더하는 거구나. 오, 이겁니다. 라고 해. 아, 진짜예요. 알았지? 응?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오, 그 새끼 머리 좋은데? 막 이런.